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누가 니네 오빠? 저예요. 맞지? 귀여워. 산드라 왕건. 아 선생님 저 어릴 때까지 보면은 오빠랑 선생님. 아니 그 근데 이 정도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 난 만약에 어릴 때 이런 거 잘생긴 거 아니야? 조용히 안티냐? 조용히 안티냐? 잘생겼어요. 진심으로 잘생겼네. 어릴 때 와프로 그대로 봤을 때 진짜 남친이에요. 디펜더 피엔이에요. 진짜 남자들 민재는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을 것 같아. 저 민재야 저 어렸을 때 예전에 길러가지고 보람에서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귀엽냐고 안 귀엽냐고. 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귀여운 보람에서 길이 이렇게 안 귀여워.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안 귀여웠어. 저 어릴 때 귀여웠어요. 선생님 저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 때문에 저 약간 어렸을 때 하찮게 귀여웠어요. 저 어렸을 때 존잘이었어요. 애기 때 존잘이었다고? 애기 때 지나가는 아줌마 넌 여자잖아 이제 볼, 저 와꾸 볼 때 와꾸랑 얼굴 볼 때마다 어머 남자예요 잘생겼다 이러는데 엄마가 여자예요 이랬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사귈걸 나 저랑 사겨. 야 넌 뭐 옛날 여도하지 말고 네 학교에 여자애들 있잖아. 너 남녀공학 아니야? 내가 아니 남녀공학 아니야? 예. 근데 뭘 여자를 봐. 네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제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네가 쫄보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랑 사귀어. 주변에 딱 봤을 때 어? 네. 저 여자애 괜찮은 거 같다. 그럼 가서 나랑 편의점 가서 꽃에 하나 먹을래? 저 한번 가요. 5%니까 내가 줄게. 저 한 콜라 5%니까 내가 줄게. 해. 제가 맨날 축구 나라고 놀아니까 그렇지. 승기 좋아하지 마라. 좋아하지 없어요. 승기 남친 있다고? 심정훈이라고 있대요. 심정훈. 심정훈이 네 남친이야? 그럼 남친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선생님. 넌 남친 없잖아. 너 못 소리잖아. 아니, 얘 여친이에요. 너 못 소리잖아. 아 저 근데 자기야 내면 있어요. 못 소리 한 명 더 있어. 저 자기야. 방금 옷을 세 명이에요. 무슨 나이야? 거사씨와 7살 때 사귄 건 안 쳐줘. 안 쳐줘요? 세상에 그런 법이. 나 7살 남들 두 명한테 한 번에 안 사귀었잖아. 고백했잖아. 네가 고백했다고? 받았대요. 고백을 한 번에 동시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안 사귀었어? 뭐하고 돈 빌려고 걔가 아니 그때 유치원에서 제일 잘 나온 눈 두 명이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잘생겼고 한 명은 키가 크고 아니 키는 좀 작은데 잘생겼는데 공부를 잘해요. 왜 이렇게 많이 따져? 아니 그 어? 고백한 그냥 괜찮은 걸 만나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민재야? 고백한 두 명이 어? 그랬어요. 너 민재야? 나 민재야. 이 강민재야. 우리 민재는 여자친구 언제 생길까? 저요? 올해 안은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젠가? 한 올해 안은 생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애 생각이 딱히 없긴 해요. 그냥 너는 그냥 애니다 봐. 아싸. 역시 자쿠는 다 아싸야. 역시 자쿠는 다 아니다. 근데 투디 남친 싹 다 직원인데 어떡해. 자 242쪽 핏에 남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 애니메이션에서 좋아하는 애 싹 다 죽었어요. 냉고코 좋아하나 보네. 아니, 난 귀카를 안 봤어. 야, 귀카로 왜 안 봤어? 귀카 진짜 재밌는데. 아니, 주스레즈 하이바를 좋아했는데 그 하이바를... 하이, 뭘 하이브로 쓰이잖아. 하이바라고. 넌 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 그 화에 나온 하이바라는 캐릭터를 너 사랑해. 야, 너 근데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어. 그 화에서 사과신이 잘려서 죽었어요. 아, 근데... 진짜 겁나 시끄러워. 그지, 민재야? 어때? 너 시끄럽대, 민재야. 야 너도 그러다가 하이바라는지 뭔가 개된다 이거 하만이 잘릴 수도 있어. 자 242쪽에 질문 있냐? 네. 이쪽이요? 242쪽 243쪽 질문 있냐? 아 저 142쪽을 끌고 있었어요. 242쪽 243쪽에 우리 방아이 벌써 이렇게 귀가 안 좋아서 어떡할까. 뭐라고요?
아니 귀가 안 좋아. 쌤 목소리가 안 들려? 아니 살짝 울려. 귀 좀 귀 좀 파고 와 다음에. 알았어? 지우라? 너무한데 너무. 243번 질문. 있긴 한데 왜 틀렸는지 알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 없어 그럼? 네. 244쪽. 아이고야. 아이고야? 많이 들었어? 다 많이 들었어? 여기 지금 뭐가 있어? 하. 태연이 거 말해봐. 28, 32번, 31번. 28, 31, 32 또. 민지 없냐? 네. 자, 28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기와 같이 지금 저기 보기를 보니까 Tell us a story. 이게 이제 우리 수요동사 구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 사물의 순서를 바꿔서 Tell은 to를 쓰는 동사니까 to us라고 했고 반대로 밑에는 to him을 사람을 앞으로 당겨서 send him, 그 다음 사물을 뒤로 the package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28번 봅시다. When did you sell Mr. Brown the house? 그럼 이거는 sell 다음에 사람이 먼저 왔어? 사물이 먼저 왔어? 사람이 먼저 왔죠, Mr. Brown. 그쵸? 그 다음에 the house, 사물이 온 구조죠. 그럼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the house 다음에 brown 앞에 뭐 써주면 돼요? sell이니까. to를 써주면 되죠. 그럼 문장 어떻게 만드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When did you sell the house to Mr. Brown? 라고 쓰면 되죠. 맞은 사람? 잘해요. 본인 쌈쌈 해주세요. 나 잘했다. 아이고, 나 잘했다. 자, 31번 봅니다. She cooked them a good dinner every night. 자, 그러면 cook이란 동사 다음에 them이니까 이거 사람이 먼저 온 거야? 사물이 먼저 온 거야? 민재야, 뭐 하고 있어? 저녁에 공부하면 뭐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전체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런 거. 뭐야, 민재야,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문법쌤이 뭘 여기 쪽을 지목하면은 여기 쪽을 펴야 되는데 몸이 고장나서 여기 쪽을 피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걸 테스트하고 싶어 나가. 그걸 지금 왜 내 수업 시간 테스트하는 거야, 새끼야? 갑자기 돌아왔어. 사람이 먼저 온 거죠? 네. 순서를 바꾸면 a good dinner가 먼저 올 건데 cook은 우리 전체 다 뭐 쓰는 동사였지? 뭐? 응? 네? 뭐라고? 4 나 왜 fuck이라고 들었다. 욕하는 거 같아 지금. 저는 발음이 잘 안 나와. MBC 골프의 그 C죠? 그쵸?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시작! She cooked a good dinner for them every night. 근데 이해하면서 적어야 돼? 땡. 자, 그 다음에 32번 봅니다. He brought, 자, brought는 뭐의 과거형이죠? bring의 과거형이죠. bring을 우리 전체 다 못 쓰는 동사예요. to 쓰는 동사죠. 자, 근데 여기서 the sick man이니까 사람이 먼저 온 거죠? 네. 그럼 뒤로 보내고 to를 써주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시작. He brought some beautiful flowers to the sick man. 저 플라워 안 붙여놨어. 아, 민재 김민재 실수했네. 자, 됐고 245쪽 질문. 5번. 아니 파트 5의 5번. 파트 5의 5번. 파트 5의 6번. 6번. 저는 3번이요. 파트 5의 3번. 자, 세 개 보겠습니다. 3번. My grandma read many stories me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의미가 맞으려면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읽어주었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read는 우리 거기 수여동사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수여동사로 바꾸기보다는 그냥 나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읽어주셨다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니까 me 앞에 그냥 뭐를 붙여주는데 to me 해도 되고 for me 해도 됩니다. 정답에 뭐라고 나와있었니? to me라고 해놨어요. to me 로 바꿉시다. 3번은 중요하죠. 왜냐면 read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자, 5번 봅니다. I will take some pictures. Take a picture가 뭔 뜻이니? 사진을 찍다. 나는 사진을 찍어서 그것들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죠. 그렇죠? 얘들아, 근데 지금 보면 send you them. 너에게 them 그것들을 보내줄 거야. 이거 맞지 않아요? you 사람 그죠? 너에게 them 그것들을 잘 맞지 민재야? 네. 하품 잘한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send 다음에 그것들이 사진 사진인가? 응 사진이죠. 사진들을 보내줄 거야 맞잖아. 맞지? 네. 자 여기서 필기 하나 합시다. 거기 5번 밑에 공간 많지요? 네. 하트 밑에 공간 많죠? 네. 자 거기다가 자 우리 수형 동사 쓸 때 사람 플러스 사문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니? 사람에게 삼을 을을 수요 동사 해주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물이 앞으로 오면 사람 앞에 to, for, of 중에 하나 쓰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근데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물이 대명사일 때 일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된다? 이 두 번째 모양으로만 써야 됩니다. 자, 대명사가 뭐야? 대신하는 그쵸 뭐 대신하는 명사죠. 이 그것 댐 그것들 이런 거 있죠. 그쵸? 그치? 이런 사물이 대명사로 왔을 때는 반드시 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사람 구조로만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send, you, them 이잖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너에게 그것들을 보낸다 말 되지? 근데 지금 삼물이 뭐가 왔어? 대명사가 왔죠? 그럼 어떤 모양만 가능하다고? send, them, to, you. 이 모양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니? 예. 그래서 이걸 꼭 필기해 놓으세요. 수요 동사 다음에 사람 사물 구조에서 사물이 대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물 먼저 쓰고 을을 이란 뜻을 가진 사물 먼저 쓰고 전치사 사람 구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는 많이 틀렸겠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거는 이거를 몸을 맞출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찍었는데 맞췄어요. 찍었어요? 예. 찍어. 자, 6번 봅니다. His mom, 그의 엄마는 매일 애플파이, 애플파이를 3을 먼저 왔는데 톰에게 만들어준다는데 make는 우리 전치사 뭐 쓰죠? 2가 아니고 저 2를 4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됐냐? 네. 이제 됐냐?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영작하고 문장 재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치고 가세요. 네. 이거 필기 언제 읽었어요? 오늘, 지금. 말하면 안 됐지. 말하면 안 되지 말고 원래 어차피 달라도 됐어. 그냥 이렇게 거야. 치시오. 아이고. 자 이제 사과. 남은 칸이 없는데요. 어? 남은 칸이 없어요. 남은 칸이 없을 리가. 글씨를 얼마나 큰지. 뭐야 이게? 막 띄엄띄엄 썼어요. 이거 뭐냐? 이 과가 왜 써있냐 여기? 아 그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몇 칸을 쓴 거야 씨. 선생님 여기 찾아서 예 이거 저번에 필기한 거 이어서 쓰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해. 이어서 써요. 이어서 써도 되죠. 어, 자 4번. 100개 시험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넣을 거예요. 2번. 어, 두 개 다 볼 거야. 그리고 패턴 2번. 네. 주부정사의 명사적 용어. 여기 갈 겁니다. 준비됐냐?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사를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부정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 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는 부사적 용법. 우리가 이번 시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할 부분은 요거예요. 명사적 용법을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건데 일단 다른 용법들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보이냐? 어? 뭔 생각해? 여수 여자 소개받을 생각만 하고 이거 새끼야. 아니 여자 소개받을 안 쓰려고. 여수 해주지 마. 해줄 여자 없어. 이제 없어요. 다 여수해줬는데. 싫다고 했어요. 이미 너무 높아요. 안유진도 싫대요. 누가? 너 따위가? 아니 그러니까 안유진이 싫다는 게 아니라 너 따위가 왜 안유진을 판단해? 안유진 싫어한 적 없어요.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싫어할 수도 있다고? 네. 아직 얼굴 안 봤어요. 안유진 얼굴. 안유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안유진 아이돌이다. 저도 모르긴 해요. 그러니까. 안유진을 보는다고? 네. 나도 아는데? 아이고 저 TV를 잘 안 보는 사람이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나 안유진 실물이 진짜 예쁘다고 하더라고. 아, 네. 그 유명한 애가 안유진하고 장원영 있잖아 아이브에. 네, 장원영은 알아요. 장원영이 진짜 화면빨 진짜 잘 봤는데 실제로 보면 안유진이 더 예쁘대. 어, 맞다. 그럼 친구들 피셜. 저희 학교 출신 아이돌 하나 있어요. 데뷔했어? 네. 누구? 써니에 있어요. 써니? 써니가 어디야? 써니는 영화 이름 아니에요? 네, 그 찾을 수 있는데 어. 저희 오빠 동창이에요. 아, 가수 이름 써니? 그 소녀시대 써니? 아니 그룹 이름이 선샤인이었나 그럴걸요? 너무 촌스러운데 써니? 샤인이야 샤인 찾을 수 있어요. 어. 관악 중에서 안유진 나왔대요. 관악 중 나왔대? 내가 진짜 관악 중 2에 관악부가 뭔가 있나 본데? 야. 나중에 민재랑 도윤이 2인조. 민재? 민재 뭘로 나올 거야? 아, 민재. 민재야. 중국 자 중국. 민재야 중국이야 그래. 너 태국이잖아. 나이트 스타리였네요. 안유진이야? 얘가 너네 학교라고? 저희 학교 출신 아이돌이에요. 저희 오빠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2종. 처음 보는데? 누군데? 유정. 유정? 보여다. 유정? 유정이에요. 응. 이유정이란. 우리 오빠 동창. 민재야, 지율이가 너 데뷔하라던데? 데뷔해. 중국인 컨셉으로? 중국인 컨셉이 아니라 중국에서 데뷔해. 너랑 도윤이랑 민재랑 3인조 해. 너는 태국인처럼 분장하고 나가고. 저희 오빠. 너는 중국인처럼 하고 도윤이는 필리핀 사람처럼 해가지고 셋이 나가면 되잖아. 저희 오빠 졸업 사진에 있을 거예요. 관심 없어.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저희 수학쌤이 안유진 가르치고
다시 없을게요. 네. 자, 명사적 용법부터 볼게요. 자, 일단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석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동명사 배우고 기억나지? 예. 동명사 해석 어떻게 됐었죠? 뭐뭐 하는? 걷기. 그치? 걷기가 아니고, 걷. 그치? 자, 명사적 용법도 똑같이 뭐뭐 하는? 걷. 걷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쌤이 동명사 할 때 얘기해줬어요. 영어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은 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겠죠. 명사하면 뭐다? 주목 뭐다. 그쵸? 그럼 투부정사의 명사도 명사니까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목. 주는 뭐야? 주어. 목적어는? 목적어. 오는? 뭐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형용사를 보고 봅시다. 자, 영어에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누구를 수식해주지?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죠? 그렇죠? 명사. 꾸미는 역할. 하는 거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시 밑에는 하나만 그냥 적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Work to do.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do라는 투부정사가 work it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형용사를 보고 해석 어떻게 된다고? 하는 또는 할이니까 work to do 하면 해석 어떻게 하는데 할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할 일.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이제 부사적 용법 보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총 세 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그리고 첫 번째는 목적. 그다음 이유.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할 거고요. 그 민재가 얘기하는 그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이런 것들은 다 이유의 세부적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로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초니까. 자, 목적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이유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면 그거는 부사적 용법의 이유다. 그냥 결과는 여러분이 잘 배울 리가 없을 거고 지금 잘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일단 적어드리면 그래서 결국 어머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그거는 투부정사 투사종법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총 세 가지 종법이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 것, 그다음에 하는 역할들 여러분 적어드렸고요. 여러분 이번 과에서는 이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50조 한번 펴보세요. 250조. 주어, 목적어, 보어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주어, 목적어, 보어의 이렇게 빨간 펜이나 형광 펜으로 한번 좀 그어보세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목적어 역할이거든요. 목적어 역할에다가 별표 하나 딱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주어, 목적, 보어일 때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이제 세부적으로 적어드릴게요. 자, 3번에 1번 주어 역할일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자, 뭐냐면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로 나왔을 때 해석은 당연히 명사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뭐 하는 것
이라고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문장의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시험에 여러분들이 뭐가 잘 나오냐면 동사가 단수일지 복수일지 결정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케이? 수일치라고 하죠. 잘 들으세요. 자,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면 동사는 무조건 무슨 취급하냐? 단수 취급합니다. 무조건 단수 동사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예문 그러면서 to study math is fun.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재밌다 이런 문장이에요. 지금 주어가 보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is가 나왔어요, 아가 나왔어요? 이제 별짓 다 하는 is가 나왔어요, 아가 나왔어요? is. 이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죠. 알겠니? 네. 자,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동명사 배울 때 암묵주 기억합니까? 네. 메가패스 디피? 네. 다 기억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암묵주라고 했죠. 그 암묵주가 무슨 뜻이었지?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했죠? 그래서 우리 이번은 to니까 우리 앞으로 to, 목, 취라고 해서 따로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250쪽 제일 아래 보면은 to, 목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케이? 거기 별 붙여놓으세요. to, 목취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우리 지도트 써야 되니까 몇 가지만 좀 써주겠습니다. Want. 자, 그래서 want, 바라다, 희망하다, wish, hope.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 다 초목취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 희망하다, 예상하다, expect 이런 것들 다 초목취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 선택하다, choose, 결정하다, decide 이런 것들도 다 초목취예요. 좀 의미가 좀 겹치죠? 미래를 바라고 지금 필요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 그죠? 기타 등등 다 이런 책에 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투목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보어는 별게 없으니까 거기 체계로 보겠습니다. 보어 역할도 어차피 명사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한다?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예문을 보시면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이니까 나의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죠. 그쵸? 그래서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서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보어 역할인 동시에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어는 간단하게만 적어드리면 보어. 자, 보어 구분하는 거는 주어랑 보어랑 똑같은 내용이면 그거는 이제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석은 마찬가지로 뭐뭐하는 것이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문으로 이해하면 My dream is to make money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나의 꿈은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어 역할을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번에 주어가 뭐니 얘들아? 여기 집중하세요. 얘들아 조금만 집중. 이 문장 주어 뭐야? My dream. My dream이죠. 나의 꿈. 그치? 그럼 나의 꿈이랑 돈을 버는 거랑 같아 달라? 같아. 같은 거죠. 나의 꿈이 곧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럼 이거는 보어로 쓰인 거고 그래서 무슨 용법이 되는 거다?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저번에 암묵취 할 때 줄목취도 써줬죠, 쌤이? 기억나지? 줄목취, 러브 스토리. 자, 이제 또 다른 줄목취를 쓸 건데요. 이번에는 의미가 달라지는 줄목취를 쓸 거예요. 아, try나 remember나 의미가 다른 줄목취. ing랑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것들인데 일단 remember
forget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remember, forget 둘 다 둘목치기 때문에 뒤에 to 정사가 올 수도 있고 ing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to remember는 기억할 것이고 remember ing는 했던 것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to 정사는 미래다. 자, 초정사보다 미래입니다. 오케이? ing는 반대니까 과거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remember 다음에 to가 나오면 미래니까 뭐뭐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케이? forget도 마찬가지로 forget 있다는 뜻이죠? 이것도 미래니까 뭐뭐 할 것을 있다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ing는 과거니까 ing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뭐뭐 했던 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forget 다음에 ing가 나오면 했던 것을 잊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완전 다른 이걸 꼭 외워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try 하나만 하고 자 try 다음에 to 정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야? 뭐뭐 하려고 노력하답니다. 그것을 노력하다. 난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한번 시도하다가 되는 자 쓰겠습니다 이제 환상 하세요 저 백지 백지 이거 백지 시험 볼 때 나중에 다 써야 돼 수면동사도 많고 이것도 많지 사과문법이 좀 없었다 어쩔 수 없어 조윤아 영상 넘기지 마 조윤아 지율이가 너 돈 주는 친구로밖에 생각 안 한대 아니야 조윤아 조윤아 너 돈으로밖에 안 보인대 그거 맞긴 한데 형님 그거 말해줘야 얘 이어서 넣고 싶다 이미 응? 말했어 아 그래? 조윤이한테도 이미 말이 났어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네? 뭐 하고 싶다 했다고? 여친하고 싶어요 여친? 네 안돼 너 못생겨서 아니 그럴 수 없네요 세상은 그런 거야 방금은 어때? 아 방금은 좋다 야 방금은 키 작고 키 많이 작지만 그래도 괜찮아 강동원 알아 아니 강동원 강동원 알아 알아? 알아? 걔 여친인가? 걔 정유찬이랑 싸웠어 어? 정유찬도 인성이 빠르긴 했는데 걔가 먼저 시비를 걸어 걔 이동수 오빠가 얘는 이제 바늘을 들어올 때 걔 시비 많이 걸지 않냐? 얘 강생이 뒷머리에 페트병을 쭉쭉 빼고 나무도 타고 하지 갑자기 처음에 걔 볼 때 뭐 하는 줄 알아? 그 새끼 존나 짜증나 나 걔 볼 때 처음에 1학년인가 나도 너 1학년이 맞잖아 아니 초 1 아니 주변 여자 중 네 천천히 있잖아 초일 때 강동원보다 작았다 어? 근데 지금 걔랑 40cm 차이다 맞아 어떻게 걔 141이래 어? 그래도 1cm 컸다는데 야 내가 4학년 때 142였는데 4학년 때 150 찍었을텐데 어쩌라고 나 3학년 때랑 40 남자애들은 원래 늦게 커 근데 지금 많이 많이 커 써서 송지 네 아니요 저희 반에 180인애가 있고요 얘네 반에 140cm 인애가 있거든요 둘이 140? 네, 네. 둘이 키 차이가 180이 누가 왜 이렇게 커? 저희만 손재민인데 걔가 조금 동생이 밟아갖고 옆으로 큰 것 같아요 동생이 옆으로 컸다고? 근데 얼굴이 좀 괜찮아 동생이 세 살 때 동생 엄청나게 예쁘게 동생이 자다가 일어나갖고 집 얼굴부터 목까지 다 밟고 다녔다고 야 전지율이 그렇고 얼굴이 그런 애죠 아유, 저희 학교 전자칠판 해킹 날이었었어요. 맞아요. 전자칠판 해킹 날은 어떻게 됐어? 네. 누가 거기다 막 이상한 거 썼어? 네. 저희 학
학교는 전자 칠판이 아니라 전자 담배를 피는 애가 있어요. 아 맞아. 아! 너 머리가 왜 그런가? 아 떨어져 그래. 저희 반에서 일어난 일인데 선생님이 전자 칠판을 키자마자 갑자기 자동으로 이상한 단어가 써졌어요. 아 진짜? 네. 개킹 건 누가 있구나. 2학년이? 2학년이 개 커요? 그 2학년 따라 구속되는 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례 시간에 갑자기 꺼졌던 TV가 켜져가지고 다시 한 번 손대고 너는 안 되지 승재야. 조은아 이걸 보고 있다면 태균이를 놀려줘. 나의 마지막 기간이야. 조은아 이랬는데도 영상 연기를 보면 인생을 포기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30분쯤 한 행동은 하지 모르겠어. 갔었냐? 그럼 제가 30분만 보고 아예 안 본 것 같은데. 갔었냐?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250쪽, 251쪽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초목치는 지금 아직 다 못 외웠으니까 250쪽. 거기 네모칸에 있는 초목치 보면서 여러분들 푸시면 됩니다. 아직은 못 외웠으니까. 아이고. 그리고 초목치 외우는 방법은 아이들 그 암목치, 초목치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암목치랑 둘목치를 외우고 나머지들은 투목치다 이렇게 가지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알겠지? 예. 민지 나 뭐라고 했어 방금? 네? 나 방금 뭐라고 그랬어? 왜 내 말 안 들어? 뭐라 했어요? 투목치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번에 외운 암목치 있죠? 네. 둘목치 있지? 네. 그거 먼저 외우고 나머지는 투목치다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할 거야. 여기 라이프 나오는데 줄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ing를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돼. 줄 먹시잖아. 라이프. 선생님 퇴근 몇 시에 하세요? 쌤 오늘은 8시. 우와 저보다 빨리 가시네요. 형제야 왜? 쌤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어? 아 승재 씨 승재가 맛있는 거 사주나 했어. 사줘. 나 배고파서 지금 배에서 꼬리풀린다. 저 천 얼마가 뒤에 만 원에 있을 수 있어요. 어? 뒤에 2,000원. 너 돈 많잖아. 너 지금 엄카 있잖아. 저 엄마요? 다 엄카요? 너 대체들 엄카 있긴 한데 난 봐봐. 기울이 한 번 쏠 거야? 기울이 이 주변에 세븐일레븐 있어요? 세븐일레븐 왜 CEO죠? 우리 여기 학원 바로 그 GS 생기는 거 알아? GS요? GS? 귀가 안 좋아. 그러니까 또 우리 은천초 가는 길 그 이상은 민재야! 왜 컴퓨터 들어? 컴퓨터 컴퓨터 아니네. 컴퓨터 좋은데? 컴퓨터인가 내가 맛있네? 아니 불러 내가 가고 싶은 맛있지. 지우개 언니? 있어. 뭐야 그럼 왜 내 거 쓰는 거야? 없어졌어. 이제 지우개 언니 마인드 추 우리 마인드 추가 배웠잖아. 네. 메가패스. 메가 할 때. M이 마인드였잖아. 메이크인 줄 알았어.
250쪽에 그 오른쪽 네모칸을 잘 해보세요. 투부정사랑 투목취랑 암목취랑 불목취 구분하는 거. 얼굴 보지 마, 이 새끼야. 예. 최저? 잘한다. 12년? 근데 제가 이상한 게 있어요. 노래방 가서 피리카라 매일 1분 한 번 내내 부르면 100점 나와. 진짜로? 학교에서 배우는 거 10등급 아니야. 맞아, 너무 현대 노래예요. 난 과학 옛날 노래가 좋아. 수트의 2분의 1과 2분. 아, 1분의 1과 2분. 옛날 노래 나왔는데 장재민 씨 나온 거. 우와, 진짜다. 이거 이따 정보까지는 문제 풀어. 이제 정보하는 나 어쨌든 저 까먹을게. 전에 까먹을게. 오늘 17일이에요? 어. 오래 부르지 마, 김지우 씨. 75쪽부터 그 앞부분 틀린 거. 예. 그거 잘 고치고, 네. 다시 채점하고 세원한테 검사 맞고 가세요. 예. 알겠지? 예. 여기까지. 여기는 아파야 돼.